오늘은 12과 시작할 거예요. 12과. 12과의 학습 목표는 대인관계네요. 대인관계. 린난 대인관계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대인관계. 대인 관계. 예,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잠깐만. 여기 대인관계. 관계. 항 알아요? 대인관계? 무슨 뜻인지? 네? 대인관계,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알았어. 맞아요. 아, 예. 네. 사람과의 그 관계를 대인관계라고 해.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쉽게 친해져요. 친구가 되고, 쉽게 친구 되고. 친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수줍어서 쉽게 친해지지 못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대인관계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포옹.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대인관계, 혹은 성향, 이런 걸 알아볼 거예요. 자. 일단 어떤 낱말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기본 문형은 사비나 씨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네. 어떤 사람? 그죠? 사람은 여러 가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나는 어떤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스타일? 예, 스타일이 있어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린다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린다. 저는 저는 잠깐만 선생님 포지티브 네? 한국어 포스 한국어. 포지티브? 네, 예, 긍정적인 사람. 한국어. 긍정적. 포지티브 캐릭터. 그죠? 긍정적인. 예, 긍정적이라고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 포지티브 퍼슨이라고. 네, 반대말은 뭐예요, 그러면? 네가티브는 자. 부정적인. 부정, 네가티브는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포지티브. 매사에 뭐든지 다 좋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 네. 린다는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요. 긍정적인 사람. 예, 네, 저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긍정적인 사람. 자, 항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어떤 성격?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해요? 저는 밝고 착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춘 사람이 좋아해요. 밝고, 밝고 밝고, 예. 착하고 밝고, 밝고 이거는 어떻게 소리 나냐면, 밝고, 이렇게 소리 나요. 밝고, 예, 밝고, 예.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밝고, 예. 착하고 착하고, 네 밝고, 착하고. 긍정적 긍정적인, 네네 긍정적인 긍정적인 사람. 에너지는 가진 에너지를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갇힌 사람이 좋아해요. 좋아해요. 밝고 착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그래요. 밝고. 황이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밝고. 맞아요? 황 성격이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자, 이번에는 포옹. 포옹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포옹? 아, 저는 네. 착하고 웃기는 착하고. 사람 좋아요. 웃기는 사람? 네. 웃기는 사람이면 코미디언인데. 착하고, 웃기는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재미있는 사람, 그죠? 재미있는 재미있는, 사람. 예, 재미있는 사람. 재미있는 사람. 혹은 재미있는 사람을 한국에서는 이제 유머 있는 사람. 유머 있는 혹은 유머 감각이 있는. 유머 감각이 있는. 이렇게 표현해요. 네. 그래서 어떤 스타일 사람, 어떤 사람 좋아해요? 그러면, 아, 저는 재미있고 유머 감각 있는 사람이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만날 때 항상 즐겁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네. 착하고 재미있고. 그래요. 저도 밝고, 그런, 물론 착하고, 예, 재미있는 그런 사람 좋아요. 아, 이런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그죠? 예, 인기가 많아요. 친구들한테. 이런 사람들. 헤이. 보기에 좋아하는 사람. 이상형은 알아요? 이상형? 무슨 뜻인지? 이상형. 여기에서 이상형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 남자친구로 혹은 내 남편, 미래의 내 남편으로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상형. 내가 원하는 내 남자친구 혹은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상형이라고 해요, 이상형. 린다는 그런 거 생각해 본적 있어요? 린다? 린다의 이상형, 어떤 사람? 네, 이상형. 이상형. 저는 잘생긴 사람. 돈 많고 잘생긴 사람. 돈 많고 잘생기고 재미있는 사람, 뭐. 키큰 사람, 뭐. 키큰 사람, 키큰 사람 하고 키큰 사람 좋아해요, 린단. 네. 아, 예. 한국, 그, 여성들은, 이, 돈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 안 하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 경제력. 이건 이제 돈을 많이 벌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경제력이 있는 사람. 경제력이 있는 사람. 예. 그다음에 뭐, 네. 키큰 사람 좋아해요, 린다는. 이상형이 키큰 사람. 키가 큰 사람. 몇 센치 이상 되면 돼요? 린다는 이상형은? 키가 몇 센치 이상 되는 남자 만나고 싶어요? 몰라요? 자세히 한번 다시 아, 키가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큰 사람이면 키가 크다고 생각해요? 키큰 사람. 몇 센치? 네. How tall? 센티미터로. 180? 혹은 뭐. 이 백, 아, 네. 175? 뭐. 아, 배치노, 아? 배치, 175? 네.
175cm 이상 정도 되는 사람이면 키큰 사람. 175는 한국은 그냥 보통 키예요. 한국은 보통 키 크다고 하지 않아요. 180은 넘어야 좀 키가 크다 이렇게 하죠. 아, 항은 그러면 이상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 네, 뭐예요? 네, 이상형은 네. 뭐지? 성숙하고, 성숙하고 네, 성숙하고 똑똑하고, 똑똑하고 네, 약간 조금 잘생긴 잘생긴 사람이 좋아합니다. 아 잘생긴 사람 네. 좋아요. 오케이. 성숙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 한마디로 지적이고, 그리고 외모도 훌륭한 사람이네요. 자, 포항은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포항은? 이상형. 포항의 이상형은? 키가 크고 잘생기는 사람. 잘생긴 사람. 네. 잘생긴 사람. 잘생기고, 키가 크고, 네. 경제력 이런 건안 봐요? 한국 여자들은 첫 번째 조건이 경제력, 돈이 많은지, 돈을 많이 버는지 이런 거 따지는데 확실히 베트남 여성들이 좀 순수한 것 같아. 순수한 것 같아. 순수. 네. 생각이. 네. 순수한 것 같아. 한국 여자들은 첫 번째가 일단 경제력.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잘생기고, 키 크고, 똑똑하고, 뭐 이런 거. 그래요. 잘생기고 키가 큰 사람이면 한국 연예인 중에 혹시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한국 연예인 중에 BTS의 뭐 없어요? 포함? 네. 한국 연예인 중에 저 정도면 잘생겼다. 저런 스타일 좋다. 연예인 중에 지장욱. 지창욱. 네, 예, 지장욱. 지창욱이라고, 예. 탤런트 있어요. 예. TV. 영화 배우이자 지창욱. 네, 배우. 예, 영화 배우. 지창욱. 어? 어떻게 알아요?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한국 드라마 많이 봤어요.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황은 한국 연예인 중에 저런 스타일 좋다 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네. 네. 어떤 연예인이 마음에 들어요? 이민호 배우입니다. 이민호. 네, 이민호 네. 키 크죠? 네. 이민호. 진짜 못 뵙자요. 그리고 이민호. 니아니 종속 니니니 종속 이종석. 네 박세준 왜 이렇게 많아? 맞네요 박서준이죠, 박서준 박서준. 응, 박서준. 네. 짱구입니다 아, 린단은 맞나 없어요, 린단. 왜 현빈입니다. 현빈. 현빈은 결혼했는데, 어쨌든. 네. 현빈. 그래요. 다키 크네요. 오케이. 자. 이번엔 어휘와 표현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어휘와 단어, 그리고 표현. 대인관계는 사람과의 그런 관계, 릴레이션십을 대인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성격을 많이 보죠. 성격에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제 친구는 성격이 좋아요 이러면 아주 긍정적이고 친절한 이런 사람들을 성격이 좋다고 하죠. 긍정적이고 친절한 사람 성격이 좋아요. 그래서 반대로 성격이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좀 화를 잘 낸다던가 뭐 그다음에 그죠 그런 사람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은 별로 친구가 없어요 그죠 성격 그래서 대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성격이죠 좋은 성격이 어떤가 좋은지 그다음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 싫어하는 네, 좋아하는 사람 성격이 있고 싫어하는 성격이 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 친구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 그리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 말만 하면 다 거짓말이란 뜻이죠. 네.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친구 있으면 쟤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렇게 표현하죠. 거짓말을 잘하는 친구. 그래서 알아두면 좋아요. 다음. 친구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네. 안 되는데, 네. 가끔 거짓말하는 친구 있어요. 다음. 돕다. 돕다. 이건, 돕다는 여기 비읍 받침이 있어서, 비읍 받침이 있어서 돕다라는 동사 기본형은 이렇지만 이거를 활용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도와줄까요? May I help you? 이런 거 제가 도와줄까요? 도와줄까요? 이렇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 주실래요? 이렇게 요청하죠. 네,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가방 짐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땐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 저좀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Please help me. 이런 뜻이죠. 저좀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도와줄까요? 그래서, 이렇게, 돕다가 활용이 되는 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제 친구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돕는 사람이에요. 잘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성격 좋은 친구들 중에.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하는 잘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인기가 많죠. 돕다. 그다음에 믿다 있어요. 믿다. Believe 믿다. 네. 그래서 뭔가 좀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그래서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해요. 믿음직한 사람.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뭔가 신뢰가 가고 믿을 만한 사람을 믿음직한 사람. 네, 이렇게 표현하죠.
예문 볼까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자주 해서 이제 믿을 수 없어요. 거짓말을 자주 하면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없죠. 근데 친구들 중에 평소에 거짓말을 잘 하는 친구 있으면 그 친구가 무슨 말 하면 못 믿겠어요. 그죠? 잘 믿지 않아요. 또 거짓말이지, 뭐, 이렇게. 믿다라는 동사 있어요. 그 다음에, 화나다. 화나다. 그래서, 친구가 거짓말을 해서 화났어요. 혹은 화가 났어요라고도, 화났어요라고도 하고, 화가 났어요라고도 해요. 화가 났어요. 화났어요? 혹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친구가 자꾸 거짓말하면 화가 나죠. 예. 그리고 그런 친구 있지 않아요? 꼭 점심시간 되면은 깜빡 잊고 점심값을 안 가져왔는데 돈좀 빌려줘. 그래서 돈을 가령 10만 동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갚지 않고 되돌려주지 않고 그 다음에도 또 빌려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나요. 화가 나다. 화나다 혹은 화가 나다. 화가 났어요. 이런 표현을 쓸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성향이라고 표현해요. 성향. 이거는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해도 되는데 성향은 어떤 그 사람의 특성 이런 것들을 성향이라고 해요. 캐릭터. 성향. 성향. 그래서 성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보면 이게 다 형용사들이죠. 착하다, 나이스하다, 착하다.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착해요. 예, 착한데 그 중에서도 진짜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항이 착한 사람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죠? 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죠. 저는 착한 사람을 좋아해요. 예, 착한 사람. 그다음에 또 친절한 사람은 좋아해요. 친절한. 그죠? 아주 친절하다, kind. 백화점에 있는 점원이 아주 친절해요. 백화점에 있는 직원이죠. 점원은 직원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백화점 직원, 점원은 다른 말로 직원 혹은 뭐 종업원 이런 말로 같은 뜻이에요. 점원, 직원, 종업원. 친절해야 돼요. 친절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부지런하다. 네, 부지런하다. 이제 영어로는 diligent인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을 부지런하다고 하냐면, 성실한, 성실한 사람. 그래서, 가령, 여러분들 보면 학교에 한 번도 지각 한 번도 하지 않고 항상 일찍 일찍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각 같은 거안 하고. 그리고, 또 학교 끝나면 또 알바도 하고 가서 알바 파트 타임 잡 아르바이트를 알바라고 하는데 아르바이트 혹은 알바 영어로는 파트 타임 잡 학교 끝나고 여러분들 용돈 벌려고 식당이나 편의점 같은 데서 알바하죠. 파트타임 잡.
그렇게 공부도 하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또 용돈도 내가 일해서 벌고 뭐 이런 사람들을 부지런하다고 해. 부지런하다. 그래서 예문 볼게요. 동생은 매일 6시에 일어나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 6시에 일어나면 부지런을 보니까 휴택대학교 아침 오전에 수업 들으려면 뭐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던데, 그죠? 오전 수업 6시 반에 시작 시작한다고 했나요? 6시 30분에도 시작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은 집에서 뭐한 5시에 일어나야 될것 같은데. 린다는 몇 시에 일어나요, 아침에? 린단, 평소에 아침 몇 시에 일어나요? 평소에 아침 몇 시에 일어나요? 린다는? 저는 안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린다는? 잠들 다섯 시 아침 몇 시? 네 5시? 다섯 5시에 일어나요? 여섯 시 아침 5시? 여섯 여섯 6시, 네 6시에 일어나요. 일어나요. 예. 네.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 빵은 몇 시에 일어나요? 예. 네. 여섯 시 아니요. 여섯 저는 6시, 저도 6시에 6시에 일어나요. 빵도 6시에 일어나요. 진짜요? 뻥은, 예. 뻥은 몇 시에 일어나요? 저는 10시에 일어나요. 10시에 일어나요. 오. 뻥은 밤에 잠을 늦게 자나 봐요. 성신한 사람은 성신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뻥은 10시에 일어나요. 몇 시에 자요, 그러면, 뽕, 밤에? 잠은? 잠은 몇 시에 자요? 뭐 열라메요 라예 한승 몇 시에 자요? 밤에 한시 몇 시에? 한시 밤 1시? 밤에 한시 밤 1시에? 1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1시에 자요. 예. 1시에 자서 10시에 일어나요. 9시간 자는 거네요. 그래요. 좋아요. 일어나다. 그래서. 다음. 똑똑하다. 아, 여기 다 나오네. 황이 좋아하는 친구들 성향이 똑똑하고. 그죠? 착하고 똑똑하다. 이건 스마트. 그래서 똑똑하다는 이제 뭐 다른 말로 똑똑하다. 비슷한 말로는 뭐 현명하다. 똑똑하다. 현명하다. 혹은 지혜가 많다라고 해서 지혜롭다 뭐 이런 말도 써요. 지혜롭다. 똑똑하다. 똑똑하다를 제일 많이 쓰긴 하죠. 똑똑해. 그래서 얘는 내 친구지만 정말 똑똑해. 혹은 뭐내 동생은 나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스마트. 공부를 잘한 거하고 똑똑한 거하고는 좀 달라요. 예,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똑똑한 거하고는 좀 달라요.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하면 그죠? 성적은 좋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예. 그다음 이거는 아까 부지런하다와 반대되는 말이죠. 게으르다. 이거는 부지런하다와 반대되는 말. 게으르다. 그래서 저는 조금 게을러서 친구들보다 숙제를 늦게 시작해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저는 수업이 없으면 게을러서, 저는 게을러서 수업이 없으면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네. 수업이 없어서 집에 있으면 저는 수업이 아이고 없는 날이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요. 네.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예. 어디 가기도 싫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게으르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요. 부지런하다와 반대되는 말이에요.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이야, 게으른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래서 부지런한 친구, 형용사, 그렇죠? 부지런한 친구, 게으른 친구, 이렇게. 게으른. 형용사로 쓴다는 거. 반대말이에요. 부지런한, 게으른. 자, 이번엔 표현. 네, 표현. 그래서 약속, 여러분들 약속 많이, 친구들이랑 약속 많이 하죠. 그래서 약속은, 한다고 하죠. 킵, 지키다. 약속을 지키다. 어떤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키는 걸. 저는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가 좋아요. 혹은 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친구는 싫어요.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다. 저는 친구와 한 약속을 꼭 지켜요. 그래서 그 약속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하죠. 약속 지키는. 그래서 약속을 하다와 지키다 하고는 달라요. 약속을 지키다는 그 했던 약속을 진짜 실행하는 거를 지키다라고 해요. 약속을 지키다. 그래서 항하고 린단하고 점심 같이 먹기로 약속을 했어요. 점심 먹기로 같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약속을 점심을 먹으러 만나는 그 행위 자체는 약속을 지킨 거죠. 그렇죠? 약속을 지키다. 그래서 약속 꼭 지켜야 해. 그죠? 그렇게 표현해요. 네, 약속을 지키다. 약속 지키지 않으면 뭐 화낼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다 혹은 약속 시간을 지키다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시간을 지키라는 뜻이죠. 약속 시간을 지키다. 그래서 점심 먹으려고 12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12시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죠? 항상 늦게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12시에 만나기로 하면 12시 30분쯤 늦게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은 거죠. 약속 시간을 지키다. 그는 시간을 지키는 거고, 약속을 지키다. 약속을 수행하는 거를 약속을 지키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저는 친구와 한 약속을 꼭 지켜요. 약속 지키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그 내가 싫어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싫어하고 약속 잘 지키지 않는 사람 싫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도 한번 물어볼까요? 린단이 싫어하는 그런 친구는 어떤 성격의 친구들이 싫어요? 이런 친구들은, 아, 정말 싫어. 이런 사람들이죠. 어떤 성격인 친구가 싫어요?
린다는. 어떤 예, 어떤 성향? 늦 약속을 안 지킨다든가,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늦게 시간 딱히 무슨 싫어하는 친구가 없나 봐요. 싫어하는 성격 없어요? 잘 생각 안 나요.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럼. 황은 이런 사람은 좀 싫어요. 이런 성격. 싫어하는 성격. 네, 까다롭고, 예? 까다롭고, 네. 까다롭다. 까다롭다가 까다롭고. 자주 거짓말 하는 사람, 싫어요. 까다롭고, 거친 말을, 아유. 네. 자주 거짓말 한 사람, 거친 말을 쓰는. 네. 거친 말을 하는. 진짜. 하는 사람. 까다롭고, 네.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까다롭고. 까다롭고, 거친 말을 하는 사람. 예, 네. 예. 문장으로, 예, 얘기해 보세요. 읽어 보세요. 예. 까다롭고 거짓말은 하는 사람이 싫어요. 까다롭고, 다시. 까다롭고 예, 지금 잘했어요. 아, 까다롭고, 예. 까다롭고 까다롭고, 예. 까다롭고. 아, 저 친구는 성격이 진짜 까다로워. 그래서, 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뭐, 맛이 없다고 하고, 짜다고 하고, 뭐, 싱겁다고 하고, 뭐,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예, 까다롭고, 거친 말 하는 사람이. 린단 생각났어요? 린단이 싫어하는 사람? 친구? 약속 늦는 사람이 싫어요. 약속 시간,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야 돼.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 네, 싫어요.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 저는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 싫어요. 네. 네. 그죠? 예. 저는 약속 시간은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 싫어요. 오케이. 자, 푸엉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싫어요? 푸엉은? 약속은 어기는 사람. 약속을 어기는 사람. 그리고 상스러운 사람 싫어요. 무슨 사람이요? 상스러운? 상스러운. 상스러운 예, 뭐 사람. 이런 상스러운 이거는 한국 사람들도 잘안 쓰는 말인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상스러운? 그래서 이건 상스러운 혹은 좀더 세게 얘기하면 뭐 쌍스러운이라고도 표현 예, 써요. 쌍스러워.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거칠고 그다음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거칠고 그 예의 없는 뭐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쌍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국 사람들도 잘 그렇게 쓰지 않는데. 예. 네,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어떻게 알고 있네요. 상스러운. 그래요. 거친 말하고 상스러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네. 베트남 남자들이 좀 거칠어요? 베트남 남자들이 좀 거칠어요?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베트남 남학생은 가르쳐 본 적이 없어서, 남학생은. 그래서 베트남 남학생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그 베트남에 있는 직원은 만나봤어.
약간 거친 것 같기도 했었어. 선생님 생각하기에. 자, 한번 더 볼까요? 성격이 좋다. 성격이 좋다? 성격이 나쁘다. 이런 말 많이 써요, 그래서. 그래서, 휴택대학교 학생들은 다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친절하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성격이 나이스하다. 좋다. 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격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건 농담인데, 농담인데, 예전에 한번 물어봤었던 것 같은데. 소개팅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소개팅. 네, 그렇습니다. 소개팅. 이거는 영어의 미팅하고 한국말 소개가 합쳐져서 소개팅이라고 하는데, 가령, 포항 아는 선배가, 너 남자 한명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한번 만나봐라. 좋은 사람 있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해서, 토요일 날, 저녁에, 뭐, 어디 카페에서 그 남자하고, 포항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네, 만나서 둘이 이제, 저는 휴택대학교 한국어과 다니는 포항이에요. 이 남자는, 저는 뭐, 호치민 무슨 대학교 다니는 누구예요? 하고 이제 인사하고 서로 이제 첫 번째 데이트를 하는 거죠. 예. 얘기를 하는데 끝났어요. 끝나서 그 다음날 푸엉 어땠어? 어제 소개팅한 사람 어땠어?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면 한국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성격은 좋았어요. 성격은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러면 칭찬 같죠? 예. 성격은 좋은 사람.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건 한국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이에요. 성격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격만 좋고 외모는 별로였다. 예. 얼굴은 성격만 좋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성격만. 그래서 얼굴이나 외모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소개팅 하고 나서 얘기할 때 어제 어땠어? 소개팅? 성격은 좋더라. 뭐 성격은 좋았어요. 이 말은 얼굴은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근데 이건 뭐 한국 사람들이 쓰는 농담 같은 거니까 네. 알아두면 좋아요. 성격.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너는 성격이 좋아. 이 말은 뭐, 그다지 칭찬은 아니에요, 요즘. 왜냐하면, 너무 사람만 좋다, 이런 뜻이에요. 성격만 좋다는 뜻이니까. 예. 아무튼, 그래도 성격 좋은 사람이 친구들한테 인기는 많죠. 예. 오케이. 네.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